화나지만 저라면 여기서섭니다. CJ CGV 1조에 해당하는 유상 증가를 공시했습니다. 신주 발행가액은 5,560원, 14,000원이 5,500원이 되는 매직. 싼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좋지 않냐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존 주주들의 돈도 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. 회사 발전을 위한 유상 증자라면 호재 아냐? 라고 할 수 있지만 재무적 어려움으로 빚을 갚기 위한 증자입니다. 박재란 말, 최대 주주인 CJ는 뭐하고 있냐고요? 빚 갚는데 돈 안 쓰고 자회사 지분율 높이는데 힘쓰는 중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CGV는 5,560원을 지지삼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어디까지? 7,500원까지. 5일선 위로 주가가 탄다면 7,500원 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7,500원을 뚫을 시 목표 주가는 8,600원입니다. 8,600원은 신뢰도가 강한 장기 평선이 위치한 자리입니다. 저점을 찍은 지금은 분할 매수가 방법이겠습니다. 기업 분석만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. 기술적 분석만으로 투자해도 안 됩니다. 현재부터 봐야 되는 항목들,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, 그다음에 영업 활동 현금 흐름, 그다음에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총 5가지 요거만 보시면은 끝납니다.